넌 나한테 반했지? 장난한 거! 와, 떡누개! 언젠가 한 번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기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손이 실종. 또 술을 마신 상태고. 진짜 실합니까? 네. 아, 나도 죽고 싶다. 걱정하지 말고 옆에서 엄마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사랑합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뭐 말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종결자 스페셜이죠? 그렇습니다. 귀여움의 종결자, 나의 종결자, 그리고 기럭지 종결자, 그야말로 다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집합해주셨습니다. 예. 덕후한테 비싼 반찬 오늘의 주제는 대구마그라 박빙 라그라 자, 마스터 잘 주세요. 아, 오늘 또 시기들이 우리 오늘 일단 제목도 굉장히 빅뱅 실종 사건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오늘 또 김동아 씨가 아, 나이 버린 그녀. 예. 저 그녀도 역시 전진 씨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예. 지금껏 단 한 번도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던 시리즈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빅뱅 장점 사건, 빅뱅 사기 사건. 예. 모두 그야말로 나올 때마다 빵빵 터졌는데요. 맞습니다. 빅뱅의 기대리버 그리고 승리! 강호동 씨가 네. 저번 이제 강신주 녹화 때 태연 씨랑 나왔을 때 녹화할 때 좀 재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강호동 씨가 저를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선배님 수고하셨으면 했더니 승리야 이리 와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지? 하고 이리 와봐. 그래서, 앉아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앉았어요. 잔다. 아 저는 너무나 엄청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실종 사건의 주인공이 일단 누굽니까? 여기 계신 분입니다. 자, 승리 씨고요. 작년 여름이었는데 빅뱅 멤버들이랑 이제 댄서분들이랑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웨이크보드를 타러 놀러 갔었어요. 아침에는 이 수영장도 있고 해서 수영도 하고 밤에는 그 수영장이 클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밤이 돼서 이제 클럽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멤버들이랑 다 같이 스태프들이랑 내려가서 막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승리 씨가 그런 자리에 가면은 분위기를 굉장히 잘 잡아요. 이렇게 자기가 또 MC도 보고 시키지 않아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 근데 승리 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시끄럽던 승리 씨가 안 보여서 걱정이 돼서 다 같이 승리를 찾았죠. 예. 처음에는 승리 씨가 없어지기 전에 상황이 어땠냐면 옆에 정말 모르는 테이블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놀고 계시면 저희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요. 승리 씨가 형 옆에 이러면서 가요. 그러더니 없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보통 연예인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주시잖아요. 오, 깜짝 놀래고 예. 이래야 되는데 예. 약간 이런 뉘앙스였는데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되게 궁금해해요. 뭔가 어디서 왔는지 뭐 하시는 건지 왜 궁금해요? 굉장히 걱정되는 와중이었는데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섹시백이라는 노래를 틀었어요. 갑자기 어느 곳에서 삼성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섹시백이 나오니까 옆 이상한 테이블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저기 있을까? 왜 저기 있을 뿐더러? 예. 섹시백이 자기 노래가 아니거든요. 저 술만 취하면 걔 저스틴 팀버레이크인 줄 알아요. 아, 저희 멤버 중에서 한 분.